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늘 지금 비가 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요, 우중 캠핑하려고 경치가 예쁜 곳으로 캠핑을 왔습니다. 분홍이는 텐트 먼저 다 치고 나중에 다시 꺼내주는 걸로 할게요. 비 오기 전에 빨리 다 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하늘이에요. 제발 텐트만이라도 비 오기 전에 다 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엄청 습해요. 혹시라도 비가 올까봐 우비를 입고 텐트를 설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막 이 그 꿉꿉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벗었어요. 비가 오면 그때 우비 입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 텐트는 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짝 번거롭다. 문이 몇 개야 도대체. 오늘은 타프도 같이 쳐줄 거예요. 스트링 4개. 요거 노스피크 타프인데 옛날에 타프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날이었나? 캠핑장 가는 길에 급하게 샀던 타프입니다. 색깔은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급하게 산 거라 있는 것 중에 그냥 적당한 가격대인 걸 산 거라서 색깔을 그냥 포기했어요. 저는 이런 어두운 색 하나도 안 좋아하거든요. 제 텐트나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 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이 앞에다가 쳐줄게요. 저는 텐트 앞에 요만큼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기 폴대를 여기다가 기준을 놓고 팩을 박아주는 거예요.
이게 8개가 필요한데 한 개를 잃어버렸네요. 7개밖에 없어. 와 여러분,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히게 지금 비 엄청 오기 시작했어요. 짐도 지금 막 거의 다 옮겼는데 와 오늘은 하늘이 나를 도왔다. 누나, 너 배고파? 이거 하고 밥 먹자. 내려와. 엄마! 여러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늘 밤에도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타프를 쳐놓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한 번 나갔다 오면 막 다 젖어. 근데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여름 우중 캠핑의 매력. 하나도 안 덥고 진짜 시원해요. 빗소리도 너무 좋고. 앞머리가 왜 이렇게 젖은 거야? 왜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있어?
지금 오늘 이렇게 타프로 앞에 공간을 연장해서 쓰는 게 처음인데 오 진짜 아주 완벽한 텐트가 됐어요. 여기 뒤쪽은 우레탄 창으로 답답한 거 없이 시원하고 앞쪽도 이렇게 탁 트여놓으니까 아주 너무 괜찮아요. 사실 제가 오늘 술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며칠 전에 장염에 걸려가지고 술을 안 가지고 왔는데 매점 가서 햇반 사는 김에 요거 맥주 한 캔도 사왔습니다. 지금 요거 한 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땀나고 이러니까 맥주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하나 똑 따서 먹어야겠어. 엄청 시원하다. 아. 지금 잠시 비가 안 오는데 이쪽에 하늘이 너무 예뻐요. 구름이 진짜 막 산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가지고 대박이야. 여기 캠핑장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방문한 건 오늘 처음인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일단 여기 앞에가 논뷰인데 이렇게 너무 탁 트여있고 시원해요. 여기 앞에 고려산인 것 같은데 요 산세도 너무 이쁘고 오늘 캠핑장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사실 여기를 여태까지 안 왔던 이유가 휑할 것 같아서 안 왔는데 휑하긴커녕 너무 좋습니다. 진짜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하늘도 막 그냥 흐리고 먹구름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이 먹구름도 하필이면 또 예쁘게 져가지고 더 이뻐요. 이분은 왜 이렇게 근데 머리가 저렇지? 근데 시원하지 이거. 오늘 분홍이 단 한 번도 핵핵되지 않았어요. 옷 좀 갈아입어야겠어요. 바지도 좀 젖었고 전체적으로 땀이 한 번은 싹 나가지고 좀 찝찝한 느낌이 있어서 옷을 좀 갈아입고 밥 먹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수제비가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막상 비가 그쳤어요. 다시 온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먹어볼까? 고추를 하나 다 넣었더니 엄청 매워졌어요.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오이고추예요. 오늘 밤에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됐나봐요. 하늘에 구멍 난 것 같아요. 와, 진짜 비 너무 장난 아니다. 진짜 말 그대로 폭우예요, 폭우. 여러분, 저 이거 타프 안 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문 닫았고 여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뻔했는데 타프 쳐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에이, 문엉이는 무서운가 봐요. 오늘 자꾸 여기만 건드려. 괜찮아. 눈 땡그레진 것 좀 봐.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막 다 젖어요, 발.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벌레가 한 마리도 안 들어와요. 잘 기다리고 있었네. 화장실 갈 때 따라올까봐 목줄을 채워두고 다녀오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이거 비 맞으면 그리고 아파요. 아니니까. 맛있는 거 확실히 아는구나. 여러분, 여기 카푸에다가 조명 달아줬어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릴 것 같은데? 대박이 나도 궁금해. 한 번씩 나갔다 오면 이렇게 머리가 마를 틈이 없어요. 아, 말을 틈이 없어요. 어? 어? 뭐야, 너무 귀엽잖아. 일로 와. 어이구. 뭐야, 이 귀요미는. 갑자기 나방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메쉬를 다 닫았어요. 벌레들도 비 많이 와가지고 놀랬나봐요. 어떻게든 살길을 찾아가지고 제 텐트로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얘는 또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다 잡았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왕똥파리 하나 못 잡은 거 있어가지고 자꾸 신경 쓰여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되는 걸까요? 갑자기 물 들어가서 그런가? 이게 아까 좀 많이 축축해졌거든요, 사실. 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기가 다 막 물이 엄청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너무 맛있어. 먹어. 또 먹어. 아까보다는 비가 꽤 잦아든 것 같아요. 내일 철수할 때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기상청 날씨 예보를 보면은 전부 다 비로 돼 있어요. 그나마 타프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 먼저 싹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타프를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짐을 차에 옮기는 과정에서 또 많이 젖기 때문에 아주 각오를 다져야 돼요. 여기 또 많이 온다. 하늘 또 구멍 났다.
고사히 도망갔어. 개구리가 여기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호로록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어? 어디가 어디가? 이제 쿵쿵팡팡. 응? 여러분, 우중 캠핑에 대한 로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적당한 빗소리는 백색 소음으로 수면에 도움을 주지만. 오늘처럼 이런 폭우가 내리는 날에는 오히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 숙면을 취하기는 좀 글렀다. 아, 이게 참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좀 잠을 많이 설치는 편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든 잡아야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머리도 감고 좀 샤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만 저는 자보겠습니다.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밤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진짜 오죽하면 에어팟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잤는데도 빗소리가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잠을 하나도 안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도 이따 오후까지 계속 비가 오니까 아침을 얼른 먹고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머리도 안 감았어요. 어차피 또 젖을 것 같아서 아침 얼른 먹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거야?
계란을 두 개만 하려다가 밥을 비벼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세 개를 넣는데 아주 찰떡이다. 너무 맛있어요. 비가 지금처럼만 오면 철수할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내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 이렇게 맛있지? 어디서 이렇게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 안에 물이 고일 때가 있나? 엄청 떨어지네, 물이.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맑은 날에는 이불을 한번 빨아가지고 한 두 번도 쓰기도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 썼을 때는 한번 쓰고 집에 가서 또 다시 깨끗하게 빨아서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불에 곰팡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들어가. 집에 내려가고 싶다. 너무 귀엽죠? 아침 일어났을 때부터 여기 구석탱이에 있더라고요. 어? 잘 가? 이왕 젖은 거 오늘은 그냥 이 상태로 철수를 하고 집에 가서 뒷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수할 때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런 김장 봉투를 준비를 미리 해서
여기에다가 텐트를 담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힘들게 패킹해서 넣어도 어차피 집에 가서 말리려면 다시 텐트를 꺼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정리를 다 했고, 저는 얼른 텐트 말리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